20번째 섹션입니다. Just one meteorological office. Meteorological. 이거는 기상학 얘기. 기상청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상청입니다. 단 하나의 기상청으로서 기존의 세계 전역의 기상청들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대체한다는 기보다는 보완하는 거예요. 오피에서 만드는 것들은 다 보완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특허청을 없애고 OP로서 특허청을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특허청은 기존의 특허청대로 동작하고 OP가 제시하는 모형이 또다시 별도의 알고리즘, 별도의 인프라로서 동작하게끔 구성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북한같이 새로이 특허청을 준비해야 될 국가, 그죠? 제3세계에다가 이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만들고 있는 거지, 기존에 있는 국세청, 뭐 관세청 이걸 대신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섹션은 학습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를 다루는 학습 용도로서, 뭐 다른 OP의 섹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섹션이 그래요. 물론 이제 머신러닝과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오픈해시 블록체인이죠. 오픈해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거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당연히 포캐스팅 예보도 정확하게 되겠죠. 그런데 OP는 정말 전례 없이 엄청난 데이터를 지설들로부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센서들도 제어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오픈에시 플랫폼하고 센서들, CCTV, 뭐 온도 센서, 기압 센서 이런 것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싶긴 하겠습니다만은 오픈에시 플랫폼 속에 다 들어갑니다. OP는 굉장히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담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센서들, 굉장히 많은, 어쩌면 수억 개의 센서들을 OP가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센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도 센서도 있고 기압 센서도 있고 풍향 센서도 있고 뭐 별의별 사운드 센서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센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의 기상청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일기예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특히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어떤 센서의 데이터들도 오염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상청에서 쓰는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을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사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지만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모든 센서가 정상작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상작동하지 않는 센서가 있으면 그 센서는 정확히 0.001초, 1000분의 1초 이내에 네트워크에서 추방돼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상청들보다도 정확한 장비들을 운용하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이 됩니다. 이 센서들은 이 일기 예보, 기상 예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용도들로 이 센서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센서들을 어쨌거나 기상 일기 예보에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OP가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기상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데이터, 기상 정보, 태풍의 진로 분석, 그죠? 태풍이 저번에 하나 오던 게 우리나라로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일본 쪽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런 기상 예측의 오류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OP 기반의 기상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OP 기반, OP로서 운영되는 기상청 모듈과 기상청도 하나의 펑션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펑션이고 그리고 기상청, 지금 현재의 기상청이 제공하는 일기예보를 서로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OP 기반의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기존의 기상청 시스템에 비해서 경비는 100분의 1 이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기상청을 다 마이너스하고 하나의 기상청으로 통합을 하자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정말 세계 전역을 포괄하는 센서들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가상으로 그런 센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거예요. 구성해서 실제 그런 기상청이 동작하는지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코딩을 배우는 사람,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상청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는 것도 굉장히 학습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머신러닝,
분석과 빅데이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학습자들이 배우는 데 가장 적합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상청 만들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작성할 코드의 얼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mos con el polen en el viento. Estamos vivos porque estamos en movimiento. 기상청 모듈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게 아니군요. 폴더를 만들어야죠. Meteorology로 할게요. Meteorology.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렸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죠. 여기 기상청 모듈인데 간단하게 첫 번째 거는 데이터 센스 데이터라죠. 센스 데이터 TS. 이 펑션은 센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This function. Function is for collecting data from sensors. Nationwide. 나라 전체에 퍼져 있거나 혹은 or worldwide.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장치들로부터 센서 장치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중에 기압계도 있고 풍향계도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있겠죠. 따라서 나중에 각 센서 종류별로 해서 이 펑션을 나눠서 다시 또 세분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센스 데이터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웹 데이터라고 할까요? 웹 데이터 TS. 이거는 웹에서 뭐 포털이라든가 이런 데서 데이터로 수집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글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구글은 구글에 검색하는 어휘들의 빈도, 패턴, 내용 이걸로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해요. 그래서 특정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질병이 어디서 발원했는지를 정확히 집어낸 데가 바로 구글이죠. 검색창에다가 사람들이 입력하는 그 단어들 그걸로서 조류독감이 발원한 곳이 어딘지를 탁 찾아낸 거예요. 그게 구글 방식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웹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웹에서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그죠? 웹 데이터라기보다는 마켓 데이터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네요. 우리가 마켓을 하잖아요. 운영하니까 마켓 데이터로부터 기상과 유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This function collects data from market module. 허리가 아프다. 아, 오늘 왜 이렇게 허리가 저려? 비가 오려나? 하는 거죠. 그죠? 허리가 저린다는 것과, 그러니까 신경통, 뭐 뭔가 신경통 파서의 구매량, 판매량, 그죠? 그런 것들과 기상, 그 다음날 날씨의 연관관계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웹에서부터 마켓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제어할 게 이 펑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죠. 포캐스트 모듈입니다. Weather Forecast Cast TS. 이건 간단한 머신러닝 모듈입니다. 그냥 머신러닝 모듈이고 요것의 인풋은 또 인풋이죠. Input of this function. 그죠? is from market data TS and the sensor data TS 요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한번 학습하고 테스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듈이 이 Meteorological Office, Just One Meteorological Office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물론 실제 코딩할 때는 이게 세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대략 100개 안팎의 펑션들이 추가될 걸로 예상됩니다.